힘을 이끌고 간 신비로운 삼국지 세계. 휴, 여포님 덕분에 한숨 돌렸구나. 만약 그대로 원술의 군대가 이곳으로 쳐들어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. 형님,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여포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. 관우 자네는 너무 신중해서 달이네. 근데 장비 아저씨는 어디 가셨나요? 아까부터 안 보이시네. 글쎄, 무슨 일이 있는 건가? 아니! 이 수많은 말들은 대체 뭐지? 형님! 장비? 네, 어떻습니까? 제가 말들을 구해왔습니다! 대체 어디서 이 좋은 말들을 구해왔단 말이냐? 실은... 내 말 돌려줘! 치, 여포놈, 눈치 하나는 빠르구나. 이런, 형님, 빨리 가보죠. 그래. 여포, 널 위해 준비한 선물이야. 신선님이 준 선물이야. 또 돌려줘. 먼저 우리의 서주성을 빼앗은 놈이 고작 말을 좀 훔쳤다고 화를 내? 너야말로 서주성을 내놔. 그 돼지랑은 뭐 말이 안 통하는걸. 너 또 나보고 돼지라고 했겠다. 이것이 정말로 죽고 싶네. 오늘이야말로 끝장을 내주마. 유비 아저씨, 두 분을 좀 말려주세요. 나도 그러고는 싶지만 지금은 우선 지켜보도록 하죠. 관우, 둘이 싸우며 화가 풀리면 제가 장비를 말려서 데리고 오도록 하죠. 관우가 그렇게 말한다면야 뭐 괜찮겠지. 질긴 놈, 이제 좀 쓰러져라. 누가 할 소리? 나 죽네. 그럼 어서 항복해. 아, 이거 참 쓸데없이 싸움이 길어졌군요. 오, 벌써 4시간이나 지났어요. 그 이상한 물건은 뭐지? 아, 이건 모래시계라는 거예요. 이 그릇 안에 모래를 떨어뜨려 시간을 재는 시계죠. 오, 모래를 떨어뜨려 시간을 잰다. 이거 참 기발한 발상이로군. 유비 아저씨, 또 다른 시계도 있는데 알려드릴까요? 그게 뭐지? 그건 바로 해시계예요.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변하는 물체의 그림자를 보고 시간을 재는 거예요. 밤에는 시간을 잴 수 없다니. 그럼 그때는 어떻게 시간을 알 수 있지? 맞아요. 옛날 사람들도 그걸 고민했어요. 그래서 흐린 날이나 밤에도 시간을 알 수 있는 시계를 만들죠. 그 유명한 물시계예요. 오호, 시간을 알 수 있는 기구가 여러 가지 있구나. 보통은 해가 떠 있는 위치를 보고 시간을 알아보는데. 왜 저러지? 저 왔어요. 이런, 장비를 까맣게 입고 있었네.